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추사료 배합비 적용이라는 주제로 주 애니 인포넷 곽병호 대표께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곽병호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대한재단 무지개 사료에서 R&D 팀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20년 가까이 사료 영양 배합비 또 축산 컨설팅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병호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애니인포넷의 곽병호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GTCI몰 반추가 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차는 이제 반추가 축에서 GTCI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오늘 강의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GTCI을 반추가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때, 그다음에 사료의 원재료비를 낮추고 싶을 때, 그다음에 가축이 생리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 GTCI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소화율이 저하됐을 때 그걸 완화시키고 싶을 때, 그다음에 GTCI을 사용한 무생기는 어떤 그 기능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기능성 물질의 효능을 이용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성 축산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GTCI을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해외 이제 곡물 선물 가격 동향을 밀, 옥수수, 대두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은 좀 있으면 좀 올라도 좀 있으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대부분 예측을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대로 빨간 그 선물 가격 동향은 올해 가격 동향입니다. 그동안에 2019년, 2020년하고 전년 다른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 대비해서 약 한 150%, 1.5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 1.4배 정도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곡물 가격, 그런 시대는 이미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양적 완화 때문에 뭐 지난 10년 동안에 돈이 한 10배 정도 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곡물 가격은 올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잠깐 왔다가 그친 상황이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이제 우선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는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이는 방법을 많이 택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묻는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새로운 대체 원료가 없냐 이렇게 항상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대체 원료가 없냐. 근데 옥수수가 소맥 뭐 대두박 오르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원료라는 걸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원료의 바운드를 좀 넓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런 원료들의 영양적인 가치를 영양소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극단적일 때는 사료의 설계 수준을 조정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랑 아미노산이랑 다른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같이 조정한다면 설계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GTCI을 엔자임을 이용해서 영양소의 이용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추가축에서 섬유질 분해효소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추가 축에서 엔자임이라는 거는 일단 반추에서 분해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반추 미생물들이 역시 성장하면서 아니면 그 사료를 분해하면서 엔자임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반추가축에서도 엔자임이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한 1960년도에 이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추가축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엔자임이 들어가서 다른 단백질 원료처럼 분해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깬 논문들이 60년대에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엔자임 가격이 그 당시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자임이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반추가축에서는 엔자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연구들이 반추가축에서 외인성의 효소들을 첨가했을 때 나오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엔자임 가격이 싸져서 그렇겠죠. 그 전보다 싸져서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이제 반추가축에서 여러 가지 엔자임 중에서 뭐 단백질 분해하는 엔자임도 있을 거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엔자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엔자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섬유질을 분해하는 엔자임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추가축의 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이 NSP죠, 그죠? 섬유질을 분해합니다. 이제 NSP고 NSP의 소화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소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소스트 가스라면 NSP 소화율은 65%를 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료를 반추가축에 주고 있지만은 적어도 35% 이상은 소화 안 되고 이용이 안 되고 버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섬유질의 이용성을 높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추가축에서 섬유질 분해 효소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반추가축에서 이제 섬유질 분해 효소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축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개량이 됐다는 거죠. 능력이 개량이 돼서 영양소 요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B 콤플렉스 같으면은 반추 미생물들이 합성을 해서 비타민 B 콤플렉스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가축의 생산성이 늘면서 예를 들어서 고농약 채소 같은 데는 비타민 B군을 별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 심지어는 전분질도 바이패스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내면서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섬유질의 이용성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반추가축에서 섬유질 분해 효소에 엔자임이 더 집중을 받게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반추가축에서 섬유질 분해 효소를 넣어서 나온 첨가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여태까지 논문들 보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결과 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요약하면은 일단은 섬유질 분해 효소를 넣음으로써 근물 섭취량하고 영양소 소화율이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됐고, 그 다음에 반추위에서 이제 휘발성 지방산의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아스틱하고 프로피노엑시드의 비율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보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에서 근물 섭취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랑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내는 사료 효율도 증가됐다.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육 후기에서 가축의 생산성, 정체량이라든지 사료율 이런 것도 개선됐고, 그다음에 도체 특성, 고기의 적육량이 많아지고, 연도가 개선됐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장이나 산장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반추위에 성장하고, 그다음에 암모네 퇴질소, 그다음에 이유체중, 유생산 이런 것들이 증가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이블에서 보면 2010년대 들어서 최근 들어서 2010년 근절에 대해서 낙농에서
섬유질 분해 효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리포트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우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국에서도 섬유질 분해 효소가 정체량이라든지 사료율이라든지 영양소의 소화율, 그다음에 암모니아 퇴질소의 생산량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CTCIM에 대한 겁니다. CTCIM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곧 있으면 한 20년 전, 20년 가까이 된 그런 우리 기술로 만든 엔자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CIM이 들어감으로써 특히 만난의 유용성을 높여줘서 이제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에 분변 감소,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CTCIM을 반추가축에서 사용할 수 있게 CTC바이오에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추가축에서 CTCIM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시기가 지금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CTCIM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반추가축에서 CTCIM을 이용한 논문들입니다. 이게 보면 송아지하고 비우국, 그다음에 젖소에서 발표된 논문들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송아지하고 비우국 같은 게 2021년도 CTCIM하고 그다음에 박테리오 파즈하고 같이 넣었을 때 송아지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도 있고. 미국 쪽에서 주로 이제 젖소 쪽에서 젖소는 국내 사용 시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제 미국의 대학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의 큰맛이나 농장 위주로 해서 젖소 쪽에서 CTCIM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논문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동안의 엔자임 그림은 단위 가축이죠. 특히 이제 양계 쪽에서 엔자임 이펙트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질문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근데 CTCIM을 400유리트 사용했을 때, 400유리트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단위가축에서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일반적으로 한 5% 내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본 CTCIM의 연구 논문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10%, 많게는 컨트롤에 비해서 CTCIM을 넣었을 때한 60%까지도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아주 미라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러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반추가축에서의 CTCIM의 성적이 단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반추가축에서 엔자임을 넣었을 때 이미 반추위에서 다 분해되고 없어져서 효능을 못 낸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울 정도의 이펙트가 나타내냐 하는 것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CTCIM은 만난의지죠. 그래서 사료의 표준 물질이 만노소의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걸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양계 양동 추구 사료의 만노소의 함량을 나름대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몰려 상황이라든지 원료의 바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팜박, 최근 들어서 팜박, 그전에는 야자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중박 이런 것들이 많은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추가축 사료 같은 데는 팜박의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안 써도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팜박을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한 회사들은 뭐 15%, 20%씩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보면 반추가축 사료의 만난의 함량이 다른 단위가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난의 저 시트제만 만난의 주고 만난의 이제 표준 물질인 만난의 함량이 반추가 쪽에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트자임의 이펙트를 낼수 있는 거는 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이펙트를 낼수 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계속 의문을 갖는 게 그거죠. 과연 반추가 축에서 엔자임이 효과가 있을까? 반추위에서 엔자임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9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90년, 90, 이게 좀, 여기 보시면은 95년도에, 폰처 등이 발표한 논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도 계속 반추가 쪽에서 엔자임의 메커니즘에서, 작용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 메커니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컨섬션 이펙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을 반추위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사료에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료에 첨가해 두면은 이 사료에 첨가된 엔자임이 만난에이즈가 시티자임이 이미 사료에 있는 영양소랑 NSP랑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미리 반추위에 들어가기 전에 사료를 미리 쿠킹을 하는 겁니다. 쿠킹을 해서 반추위에 들어가서 미생물이 빨리 흡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빨리 흡착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료하고 사료에서 이제 미리 작용을 하면서 사료에 있는 상당한 NSP 쪽을 가지고 NSP에서 나오는 슈가 당하고 이 시트잼하고 이미 결합을 한다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당화시킨다는 거죠. 엔자임이 시트잼이 저기 막연하게 혼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사료에 있는 영양소랑 결합이 되면서 반추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면 사료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국내 반추가축 사료는 대부분 이제 열처리 사료입니다. 펠렛이나 익스펜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열에 대한 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뭐, 양쪽 시험, 하나는 국내에서 한 시험이고, 하나는 해외산 시험인데 둘다 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료에 처리된 시트자임이 반추위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반추위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글라이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반추위에 들어가서도 더 단단하게 글라이콜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추위에서 섬유질 분해효소에서 분해되지 않고 잘 버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하고 다르게 반추위에서 이 엔자임이 분해되지 않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엔자임이 들어가서 실제로 반추 미생물을 내는 엔자임이랑 서로 시너지 이펙트를 낸다는 거죠. 시너지 이펙트를 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추 미생물이 다이제스터에 빨리 흡착돼서 빨리 증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말하자면 반추위에서 시트자임이 들어감으로써 시트자임이 분해되지 않고 미생물을 더 증식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내는 엔자임이랑 같이 시너지 이펙트를 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펙트는 이런 만난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대사 물질인 만난 올리고사클라이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죠. 미생물이 반추위 미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바이오틱 이펙트로 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그러면은 반추위에서 이런 CTGM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pH죠, 그죠? pH.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H 5 이상에서 굉장히 CTGM이 안정적으로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H가 5 이하로 내려가면 섬유질을 분해한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산멸되면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섬유질 분해의 그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추위에서 뭐 기본적으로 5 이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pH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추위에서 CTGM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포스터 루미널 이펙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CTGM이 반추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상당 부분이 바이패스 된다는 겁니다. 바이패스에서 소장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소장까지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분해되지 않고 넘어온 영양소들을 분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논문들에 의하면 일부 자일라이즈나 이런 것들은 30% 이상 바이패스에서 소장 이후로 이하 부위로 사이 이하 부위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실제로 엔자임을 단순하게 엔자임만 반추위에 넣는 게 아니고 사료에 첨가했을 때 이미 사료에서부터 엔자임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추위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반추위 이후 사이 이하 부위에서도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반추가 축에서 갈모한 이펙트를 낼 수 있는 시점 이펙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TGM 효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0%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10%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시험들이 0.1% 800유닛트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800유닛트 사용했을 때 10% 이상의 이펙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추가 축사료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판박 사용량 1%가 원조럽이 1원 이상을 아마 좌우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사료회사마다 어떻게 하면 판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원조럽이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박을 많이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우선 색상이 까매지고, 기호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분변 발생량이 많아지고, 뭐 기호성 저하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코스트를 다운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마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CTGM이 주 타겟이 아마 판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원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판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TGM을 적용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난 올리고사클라이드의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CTGM을 사용하면서 프리바이오틱 이펙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염증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에서 보면은 체세포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영양소 유용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메타볼릭 로스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메탄 발생량도 저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CTGM을 가지고 테스트한 시험들의 결과들을 요약해보면은 이렇게 CTGM이 막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요약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강한 CTGM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7곳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엔자임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반추가 축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엔자임의 효능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판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이런 엔자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시험은 왜 안 좋은지, 어떤 시험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 조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노쇠 함량이 많으면 만난의 이제 이펙트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만난의 함량이 사료의 만난의 함량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료의 설계 수준입니다. 사료의 설계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엔자임을 넣어줬을 때 과연 뭐 유전적으로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축이라면은 사료의 설계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과연 엔자임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의 급여 수준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줬을 때, 제한으로 했을 때 이런 것에 따라서 엔자임의 이펙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자임을 첨가하는 대상 가축의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뒤에 다시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육 환경이라든지 사용 관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엔자임을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엔자임의 사용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도 효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CT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때입니다.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반추가축이든 다른 가축이든 마찬가지로 CT잼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최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수준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0.1% 정도 수준의 첨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0.1%가 최대 이펙트를 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준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건물 기준으로 한 0.05% 정도, 400유니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TGM을 건물 기준으로 0.05에서 0.1% 사용했을 때 영양소 유용성이 개선돼 가지고 가축의 생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료의 설계 수준을 높이지 않고 고농력 사료를 설계하고 싶을 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원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설계 수준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료 회사들이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뭐 하이 스펙 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이 스펙 라인의 사료를 만든다는 것은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수준을 높이지 않는 단계에서도, 않으면서도 가축의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높일 때, 이럴 때는 CTGM을 온탑으로 건물 기준으로 0.05% 정도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엔자임이 온탑이 되면서 이제 엔자임의 가격이 추가로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원재료비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료 바운더, 판박 같은 거. 제가 볼때0.05% 추가로 첨가하는 비용으로는 판박 한 2, 3% 정도만 늘어줘도 이 가격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료 바운더라든지 이런 걸로 조정해서 엔자임의 값을 상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가축의 퍼포먼스 높여주면서 이걸 프로핏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축의 강건성, 그다음에 분변 발생량, 그다음에 분변의 냄새 이런 것들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아울러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충남대산 시험입니다. 충남대산 시험인데 송아지를 가져온 시험입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CTGM을 0.1% 썼을 때,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실제 생산성이 하루에 220g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이펙트를, 굉장히 놀라운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험은 다음 강사에 나오면 이정진 대표가 발표도 하실 겁니다.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시험인데요. CTGM을 2당 15g 넣습니다. 15g 넣었을 때 건물 기준으로 첨가 수준으로 따지면 0.05에서 0.66%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랬을 때한달 정도 지났을 때한달전 똑같은 조건에서 한달 지났을 때 유량이 4.5kg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여간 뭐 인크레더블이죠. 아주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산 시험입니다. 만난이 적든 많든, 엔자임을 넣음으로 CTGM을 넣었을 때, 정체량이라든지,
사례율이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용시험 결과는 다음 강사인 이정민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시트잠을 적용하는 방법은 원재료별로 낮추고 싶을 때입니다. 다운스펙 하는 거죠. 그죠? 다운스펙. 시트잠을 총 건물 습지량의 0.05%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이랬을 때 생산성을 한 2% 정도 개선시키는 이펙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단백질 약 2.5% 정도 다운스펙 했을 때, 다운스펙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설계 수준이 높고 지금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유닛 코스가 높아지고 코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시트잠을 건물 기준으로 0.05% 써줌으로써 원재료비를 급격하게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키로당 3원 정도 원재료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이 됐고, 보너스로 가축의 생산성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미니멈 3% 이상 다운스펙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험 결과를 보면 3% 이상의 퍼포먼스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료들의 바운더를 넓혀서 추가적으로 더 코스트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스펙 하기 위해서 이제 추구 쪽에서 매트릭스 밸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트릭스 밸류라는 것은 시트잠의 그 영향적인 가치죠. 영향적인 가치를 TDN은 3000, CP는 700 정도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배 앞에서 작업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첨가 수준이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기준 기본은 TMR 건물 기준으로 0.05%죠. 그죠? 근데 수분 40%일 때 TMR이 시트잠의 첨가 수준이 0.03%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 배합 사료는 전체 사료 중에서 배합 사료의 사용 기준을 나누면은 아마 첨가 수준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착유 사료 같으면은 전체 건물 습지량 중에서 내가 설계한 착유 사료가 50%라 그러면은 0.1%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송화지, 육성호, 비육, 착유, 그 다음에 TMR별로 첨가 수준을 건물 기준 0.05%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이럴 때 이제 설계 수준의 하향 조정은 아까 앞에 넣은 매트릭스 밸류를 넣으면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원재료비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수분 함량 40%짜리 TMR 같은 경우는 한 2원 정도 세이브 된다. 물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 회사라든지 원료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분 함량 40%짜리 TMR 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2원 정도 세이브된 이펙트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40%이기 때문에 배합사료 기준으로 하면 3원 정도 이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비우고 착유 3원에서 한 6원 정도 코스트 세이브 이펙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리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할 때입니다. 가축이 생리적으로, 운명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시기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린 가축. 그 다음에 비유 초기 조소. 비유 초기 조소는 항상 운명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보다 건물 섭취량이 항상, 영양소 공급량이 항상 부족하죠. 그죠? 고능력 가축. 비유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유 후기도. 대부분 사료를 먹으면 다 메인턴스로 대부분 이용이 되죠. 그죠? 실제로 성장이라든지 육질에 별로 이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습지량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죠. 그죠? 이럴 때, 아무리 생리적으로 해도 영양소가 부족한 시기, 이런 시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오는 영양이 가축이 마르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번식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이럴 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절기에 몸목적, 그죠? 몸목에서 마찬가지로 습실한 자라든지 생산성 자 이럴 때 이제 시트잠을 넣었을 때, 영양소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유용성을 높여줘가지고, 영양소가 생리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이펙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최대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아예 건물 섭취량 기준으로 0.1% 정도 썼을 때 최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뷰초 착유 옥선입니다. 착유 옥선. 여기서 보면은
저수가 분만하면서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죠? 근데 반면에 건물 습지량은 그것보다도 좀 늦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축기는 항상 네가티브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체중이 바디 컨디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영양소 유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영양소 유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식지점이 들어가서 이 네가티브 에너지 밸런스를 완화시켜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이진균 대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전환기부터, 그러니까 분만 3주 전부터 분만하고 나서 64일 동안에 식지점을 첨가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첨가했을 때 유량하고 유지 사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그 퍼포먼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소화율 저하를 완화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그 가축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가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되면 섭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죠? 이럴 때 소화율 저하가 일어나죠. 말하자면 과식성 하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식지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환절기 지나고 하절기에 이제 못 먹었다가 환절기 되면 섭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죠? 이럴 때 소화율이 저하되고 과식성 하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시원해지는데도 가축 생산성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사료공장에서 환절기 사료를 많이 만들죠. 그죠? 그럴 때 이런 식지점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유했을 때 이유전으로 뭐 대표적으로 양동 같은 게 포스트윈닝 다이어 PWD 같은 게 이유하고 나서 하루에 피크가 두번 오죠. 그죠? 두 번째 피크가 대부분 영양성 하루입니다. 그죠? 못 먹었다가 많이 먹음으로써 소화를 못 시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 그럴 때 이제 식지점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검정 성적을 보면은 유량하고 유주율의 배달 월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유량, 유주율이 다 떨어지죠. 그죠? 다 떨어지다가 이제 여름 지나서 9월 달 올라가면은 9월 달 들어서면 유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유주율도 같이 올라가고 굉장히 해피해지죠.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검정 성적을 보면은 10월 달이 되면은 9월 달에 올라간 유량이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못 먹다가 이제 굶주려 있다가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먹으면 생기는 그런 소화율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절기 같은데 이런 식지점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첨가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이런 기능성 물질입니다. 만난 올리고사카라이드의 기능성 때문에 체습포스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멕시코에서 한 시험인데 CT차임을 0.1%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체세포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T차임을 사용했을 때 체세포수가 거의 20만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대중으로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어떤 디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다시 이제 미국에서 UC 데이비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면역물질, 함영적 물질, 합토글로빈의 함량이 시티지암을 농으로서 급격하게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친화성 추산입니다. 소화율이 개선됨으로고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됨으로써 분뇨 배설량 악취 감소, 그다음 부속도 개선, 그다음 메탄 발생 감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리서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티자임을 적용할 때는 우선 생산성을 개선하고 싶을 때 온도탑으로 하시면 되고, 원재료비 절감하고 싶을 때 다운스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라든지 하절기, 그 다음에 이런 뭐또 이제 그뭐 비우초기 젖소라든지 이런 특수한 생리 상황이 있을 때 온도탑으로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반추가축에서 특히 이제 뭐 온도탑이든 다운스펙이든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운용할 폭이 큽니다. 특히 이제 판박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엔자임을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오히려 또 코스트를 세이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과를 요약하면 마찬가지로 뭐 이용성 개선 쪽, 생산성 개선되고 원재료비 절감되고 그다음에 분뇨 발생이나 부속도 개선 쪽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리적으로 부정한 시기, 어린 가축, 고농육, 전환기, 비우초기 그다음에 장기 비육할 때 비육 말기, 그다음에 환절기하고 화절기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의 이펙트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티자민 적용 효과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쪽하고 비우구 쪽, 차기호 쪽, 낙농 비우구 쪽 각자 목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